여기 오늘 한번 욕갈판 이거 발 마사 지압되는 거 이걸 한번 올라와서 한번 풀어야 합시다. 이게 좀 아플 거예요. 자, 발이 많이 아프지만 좀 참고 이왕에 하는 거 좀 참고 하면은 뼈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많이 아파도 좀 견디시고. 아이고. 어제 하실만해요, 엄마? 기운이 막 뻗죠? 아이고. 저 버튼 아이고. 눌러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딱 10분에 엄마 아이고. 잘 버티고 아이고. 버티고 견디면은. 아이고 아야. 예? 아파. 조금만. 아야. 나도 10분 했는데 발이 좀 많이 아프긴 아픈데 지금 오른쪽 신경이 좀 마비돼가지고 안 될 때 요거 하면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아파. 조금만 거기 가면 한 2분만 견뎌. 2분. 아이고 2분이 뭐야? 지금 30초 지나 30초. 아이고. 예. 아이고 나 죽어. 예, 안 죽어. 아이고 아야. 엄마 지금 요. 아이고 아야. 조금만 더. 요거 이게 중풍 걸린 분들 이 진동 이 마사지가 효과가 이제 괜찮아요. 똥도 잘 나오고. 아이고 아파. 저희 어머님이 저기 뭐 8년 전에 이제 이 풍을 맞으셔가지고 이제 아이고 아파. 계속 이제 누워 계시고 조금 이제 재활 이제 또 하시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비가 좀 많이 왔는데. 아 변비 없어.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이거 진동을 하루에 10분, 20분을 하고 나서는 변비가 없어졌어요. 아니야. 벌레 변비 없어. 아유, 있었어, 엄마. 아니야. 변비약 저거 먹었잖아. 아니야. 에이, 그 왜 구라를 치고 그래. 아이고, 사람. 엄마, 조금 지금 2분 지났다. 2분. 아이고. 조금만. 엄마, 견뎌. 그리고 허리를 쫙 펴, 엄마. 허리 펴고. 아이고. 네? 엄마. 나를 두드려줘. 예, 알았어. 허리 펴고. 조금만 더. 우리 아이고. 한번 오늘 한 5분 가자, 5분. 아야. 예? 안 돼. 5분. 아이고. 자, 오케이. 그러면 요거 지금 2분 20초 됐거든? 2분 20초? 그러니까 30초만 더 하고 스탑할게요. 어저께는 1분 했어요. 어저께는 1분 하고 오늘은 한 3분, 내일은 한 4분 정도. 아야. 예, 엄마. 이거 좋다니까. 자. 좋아, 엄마. 이거 해야지, 나중에 걸어야지. 안 걸어. 예? 걷는 게 좋지. 지금 한 뭐 2, 3분 아픈 게 뭐 개수야. 아이고. 견뎌. 허리 쫙 펴고, 엄마. 허리 펴고. 자, 허리 펴고. 아이고. 혹시 똥 나와요? 아니야. 똥 안 나와? 응. 방구 혹시 나와요? 방구 안 나와요? 어떻게 좀 견딜만 해요? 아니야. 죽을 것 같아요? 숨 넘어간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엄마가 3분 10초 했어요. 스탑하고. 아이고야. 그거 이제 내려옵시다. 들어줘. 예, 알았어요. 내려옵시다. 내려와요. 아이고. 원래는 이거 밑에 지압 발 이거 없이 10분 하시는데 오늘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발이 너무 아파서 이제 3분만 오늘 했어요. 아이고.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쉬어야 되니까 앉아서 합시다. 앉아서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럼 서서 할까, 엄마? 서서 더 할까? 아니야. 네? 그럼 앉아서 할까? 응. 그래, 그럼 앉아. 그래도 이게 이 중풍 걸리신 분들이 이 오른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옆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걸어서 한 스텝 올라가는 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워커만 있으면 이렇게 좀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마비가 됐는데도 말미암아. 근데 이렇게 진동 이게 옛날에 이제 허리 벨트로 해가지고 막 진동하거나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 발판 이 판 자체가 이게 이렇게 판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운동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하면은 이렇게 몸이 막 떨리고 해서 이 장내에 있는 숙변이나 이 똥이 이제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이 이런 진동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똥이 좀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한동안 이거 구입하기 전에는 지금 이거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 이런 진동하는 이걸 구입하기 전에는 이게 늘 이렇게 똥이 안 나와 가지고 막 3일, 5일, 막 일주일씩 그래서 변비약 드시고 억지로 이제 똥 넣고 뭐 그랬는데
지금 요거 한 리터는 그 약을 안 먹어요. 그런 변비약을 안 먹고 이제 하루나 이틀 늦어도 3일 안에 이제 변을 이제 보시는 거죠. 요즘 변 잘 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살만해요, 엄마? 아이고. 지금 괜찮아요? 발바닥이 아픈 거지 뭐 이렇게 힘이 드는 건 아니지. 그냥 발이 아파가지고 그냥 무슨 일제시대 때 무슨 고문 받는 것처럼 어, 그런 맞아, 느낌이었죠. 맞아. 근데 이게 발바닥 그 지압이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효과 아니라 진짜 정말 효과. 어저께는 1분 했어요, 1분. 오늘은 3분 했고 내일 한번 4분 합시다. 예? 욕하려고 그랬지 엄마. 왜,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해야지 엄마가 걸을 수 있어요. 예? 걸어야지. 걷기 싫어요? 못 걸어. 믿음 어디 갔어요? 걷는다는 믿음. 없어. 믿음 없어요? 왜? 그 중풍병자도 어? 옛날에 그 걷지 못한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어, 걸어라 하니까 걸었잖아요. 엄마 할 수 있어요. 발바닥 너무 아파요? 오케이. 하여튼 내일은 내일 가서 또 고민해 봅시다. 어때? 감사합니다. 한 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아파서 견디지 못한 거 견디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내일 또 봅시다. 굿샷!